국수 전문 순풍 향토 음식점입니다. 제주에서 마지막 식사입니다. 오, 저. 오, 다 왔어. 오, 많네. 유명한 사람 다 온 것 같아. 오. 제주 맞지? 제주 순풍. 너 안쪽으로 가시죠. 표야 다 찍어주세요. 제주 순풍 식당입니다. 웰컴 투 고을 목상권 순풍식당. 우리는 육수에 국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배 나왔어? 나도 커피. 어? 커피. 나도 커피. 배가 쏙 들어갔어요. 누가? 언니가? 언니가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래. 언니가 잠을 못 잤어. 아, 나 아팠으면 또 스트레스는 맞았어? 제주 용두암. 인사 두 차에 한 마디 해야지. 네. 한마디 해야 되니까 네. 20분 빨리 차를 타. 응. 그래야지. 여기 분기점 오라니까. 차에 탑승을 20분까지 해가지고 인사하고 30분에 출발하고. 그렇죠. 차에 20분까지 탑승하라고. 재밌었어요? 네. 오, 조심하세요. 아주 재밌었어요. 네. 영상 찍어놓은 거 잠 안 올 때 두고두고 보세요. 네. 네. 아, 근데 어떻게 잘 찍고 하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언니들 좀 찍어줘야 되는데. 줄리가 누굽니까? 물어. 아, 그 친구가. 왜요? 나는 목소리 조금 흘리거든요. 소녀가 좋아요. 시원하고 좋아. 모델하기 너무 어려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엄청 좋다. 예, 신경 쓰면 몸이 굳어져. 아니야. 해봐. 힘 좀 줘서 뒤에서 가만히서 발들어. 뒤로 나가서 발들어. 하나, 둘, 셋. 와. 20분까지 차를 타래.
13분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자격이 없어. 아니 일반 보통 사람도 그런 민족은 안 하죠. 일반 안 돼, 조건 일반. 아 이거? 아니 끊어놨어. 무슨 인사? 뭐든 좋아. 오늘 이 크라드가 앞으로 정말 발전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라드 인으로서 자존심도 좀 챙기고 긍지감도 챙기면서 열심히 한번 크라드 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여기는 운동선수 같아. 그런 일이었다. 예? 네? 저기 또 방송 나갔어요. 아니, 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아트라고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만 딱 까버리면 저거 그냥 뜯어먹어도 되거든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유 지금 가면 지금 민주당 간단히 알고 뭐 그런 증거만 있어요. 5분 후에 20분까지 탑승해 주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인사하러 1호차부터 오실 거예요? 네, 그러죠. 예, 1호차부터 오실 거죠?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아, 뒤에 많아. 근데 이 시간이 너무 값진 거 정말. 나중에 또 와요.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 우리 이제 공항으로. 인사말을 한 마디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시고. 짝꿍!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저기 자기 있잖아. 기영진 대표님과 우리 최영 스카이그룹의 그룹장님께서 잠시 인사 말씀드리고 바로 공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봐야 되나? 아직 아니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걱정하지 마. 네 지금 못 가면 돼요. 의지 없대. 여보세요. 자기 이메일 좀 나한테 보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같이 하신다고. 묻지도 말고 따지자. 이메일만 보내. 2박 3일 동안 저희 스카이로리스를 잘 리딩해 주신 우리 기영진 대표님과 우리 최영 그룹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오늘 아침에 만난 것 같은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2박 3일 동안 즐거우셨나요? 네. 네, 여기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점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무사하게 이제 공항까지 갈 수 있게 돼서 무척 다행이다 싶고요. 또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각 그룹에서 주축이 돼서 또 이런 모임들을 자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할 수 있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장.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 자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을 가지고 그 소속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들이 많이 마련될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나? 세계에서 내놓으러 가는 관광입니다. 우리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육지 어디를 가나 다 좋은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를 자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뭐가 최고죠? 네,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면서 사업도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고 이제 공항에 가서 일일이 그 말씀 못 드리니까 집에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의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은 없으시죠? 네. 최희원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정말 이런 그 대통 마케팅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끌어주시고 항상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은 요번에 이렇게 우리 박성규 리더님하고 박주수 리더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이제 좀 담당들을 조금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박성규 리더님하고 박주수 리더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바쁜 와중에 그 스케줄 다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오늘 아침에 그 리더 미팅을 아예 그 제가 막 안 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그냥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게요. 무사히 가시고요. 서울팀이 비행기가 좀 늦더라고요. 몇 시 비행기입니까? 9시요. 내가 그 팀 때문에 빨리 끝냈는데. 왜냐면 서울이 좀 아무래도 더 오래 걸리잖아요. 공항에서 또 전철 타고 가야 되고 막 그래서 지금 일찍 떠나는 건데 비행기를 늦게 끊어가지고 제가 좀 그러네요. 마음이 우리가 먼저 떠나서 마음이 좀 그런다고 제가 피곤하신데 서울팀을 위해서 빨리 끝냈는데 아무튼 무사히 도착하시고요. 공항에서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랫동안 뭐 할까? 거기서 또 할 거 있습니다. 4부 밤을 또 보내야 돼서. 아무튼 그 잘 보내시고 아침 줌 리더 미팅에서 9시 반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마찬가지로 입만 파묻혔다가 이렇게 한 2박 3일 한 휴식을 하고 가는 시간이고 여기서 이제 재충전 했으니까 또 다시 또 우리 또 앞으로 나와서 하시라고 그래요. 또 우리 크라우드온의 발전 또 우리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 우리 모두가 여기. 이제 다음에 위험해. 다음에 최소 한 지급 이상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올 가을에 다시 한번 만나는 걸로 우리 모두가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김창용 회장님 말씀 따라 올 가을에 다시 한번 배꼽이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용 회장님 건강하시고 더 많이 성장하시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모두도 되고 창경 그룹장님 나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여기 바닥에 해서 밑에 내려갖고 창경 그룹장님 키가 크시니까 제가 받쳐줄 테니까 이만큼 반갑습니다. 2박 3일 정말 힐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나요? 네. 앞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한지급 승진해서 오는 아까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주도 오지 말고 두바이 가자고. 나같이 승급해서 두바이에서 만납시다. 여기를 잡고 하면 좋은데 네, 우리 작은 꽃처럼 맵다. 작은 거에는 매운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경 국장님 보시니까 열정도 있으시고 거시기는 작지만 기억지면 작지만 진짜
기록지 큰 사람보다 소금는 사람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경 그룹장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모두 다 되고 잘 되시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그룹에 정말 참고로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 네, 늘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포근한 여인 우리 최명숙 그룹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앞으로 오시라고 해. 앞으로 여기 딱 잡아. 여기 잡아. 사진 찍으려고 사진 찍으려고. 예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여행은 이렇게 웃으면서 여행을 해야 될 것 같아. 다들 배꼽들이 안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여행은 이제 제가 주축을 해서 여행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최은영 선생님께서 서울에 사무실을 갖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선릉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각 그룹별로 그룹장님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만약에 이제 그 사업자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쪽은 이제 서울센터를 이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상릉역 1번 출구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오셔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말씀도 참 잘하십니다. 늘 우리 최현숙 센터장님, 그룹장님은 정말 한결같아요. 늘 정말 박스들을 챙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늘 참 감사드리고 우리 최현숙 센터장님 아파도 넘어져도 꼭 센터에서 넘어지십니다. 우리 정말 최명숙 그룹장님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스카이 그룹 전체 또 통합 강의 전체 늘 강의로 예 정말 이번 패스를 또 주름잡았던 우리 강구중 간사님 예 구두에 추리닝에 예 또 샌들을 예 한쪽으로 또 신고 와갖고 저에게 웃음을 줬던 패션의 무대 그리고 또 색을 잊어버려갖고 예, 온 경찰서를 다 발칵 뒤집어놨던 우리 강구진 강사님 모시고 30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어지니까 강구진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강구진입니다. 어쨌든 즐거우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니까 예,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말씀은 없겠고 우리 구호만 한번 외치고 가죠 뭐. 자 네. 우리는 누구? 강구원! 우리는 누구? 강구원! 불가능은 없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멋져요! 이제 강의도 저희가 심플해질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우리 강구진 강사님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정말로 깨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양파 같아, 양파. 까면 깔수록 예,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이번에 정말 제주도 와서 정말 놀라운 패션쇼를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강구진 강사님 이제 곧 디지털을 향하여 메이저 3 간지가 이제 100% 안 됐습니다. 89%가 빨리 넘어가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그룹에서 스카이 그룹에서 프레지던트 네, 프레지던트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힘받고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정말 우리 스카이 그룹에서 큰 리더들이 이제 줄줄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에서 또 가장 연장자로 참석하시는 분 한 분 모시고 또 이렇게 인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종래 우리 매니저 사장님 그리고 정재벌 우리 청년 88학년 5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전 구간을 안주를 했습니다. 우리 박종래 매니저 원사 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정말 기쁜 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 속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일 청년들 속에서 못지않게 같이 발을 맞춰가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직급을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조금 더 전화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7학년 6반이 무색할 정도로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피부는 더더욱이 아가씨 같습니다. 정재근 아버지 맞습니까? 예, 피부가 저 속살을 안 보고 팔만 봤는데 정재근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시더만 아주 아가씨 같다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좋으셨죠? 저희 아버지 딱 그 10초만 한 말씀 뭐가 제일 좋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재근 우리 코디네이트 3스타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엊그저께 와가지고 오늘 그동안에 여러 모로들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저도 이제 즐거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여기까지 어디 나가질 않았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몸이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걸 우리 사장님은 대한체육회 회장님을 여기 겸하셔가지고 정말 굉장한 연금도 많이 넣으셔요. 한 300만 원 넣으시나요? 네, 그거 좀 나중에 나눠 쓸게요. 아유, 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나눠 써야 됩니다. 자, 오늘 이번에 정말 우리에게 늘 웃음 주고 늘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치는 우리 안현승 회장 최윤아 센터장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도 곧 디렉터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오프를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접시물에 고맙고 알아서 하세요. 자. 네, 반갑습니다. 올 때는 살이 좀 뭐랄까 되게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3일이 한 3시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또 너무 가기 싫어요. 근데 이제 또 가서 열심히 우리 파트너들한테 여기에 길을 닫고 또 프로모션 달렸으니까는 또 이제 여기서 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안양센터를 빛나는 센터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윤아 센터장님이 정말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문해포에다가 술만 드시면 오래오래 소리 지르는데 98%는 없어지고 2%가 남았는데 언제저녁에도 살짝 그래 끼가 왔었는데 우리 배상이 우리 매니저님께서 잘 모가지 붙잡고 술 먹고 갑자기 또 우리 기대편님도 술도 드시고 오셨지만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더라고. 그동안 눈치껏 우리 배상이 매니저님 확실히 해서 팀워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끊고 갔고요. 네, 잘했어요. 정말 우리 술 먹은 때로는 술 먹고 저기 걔가 되면 꼭 가야 돼요. 네. 자, 우리 이번 세미나를 최고 설사병이 나갔고 그래도 힘들었던 우리 최고의 또 유머 개그 명 사회장 강승규 리더를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랍니다. 열정! 자, 이렇게 볼 때는 참 좋았는데, 그죠? 이렇게 헤어진다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또 보면 사업이 현장이고, 끝나는 게 이게 우리 행사가 이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또 바람 불 때 옛날이라고, 마침 또 저희 프로모션도 걸리고 했으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아마 동기부여 충분히 된 만큼, 충전하신 만큼 가셔가지고 많은 실적 내서 다음 정말 행사 때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파트너님들과 함께 모두가 참여해서 좋은 시간 가시길 기원드리고요.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정말 그리고 행사 중에 그런 말씀을 바빠서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게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 전해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애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던 파이팅! 우리 강승규 매니저님이 정말 명사회자라는 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 죄를 보면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 명사회자는 맞습니다. 우리 정말 이번에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각순규 사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한 말씀을 꼭 하고 열정을 불어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나오셔갖고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3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두고 에너지 발산하실 분, 정말 각오와 결단 없습니까? 하나, 둘, 셋. 없어요? 하나, 네. 키 작으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작네 키가. 네. 한상국 김상국인가? 김상국. 김상국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인천서 왔는데요. 요번에 그 행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어요. 자기 직업에 참 충실하시다는 걸 내가 많이 느꼈는데요. 연세도 드신 분도 계시는데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진행하면서 가지고 기존에 계시던 그 스폰서님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감사했고요. 우리 곽순규 우리 앵커 대단한 실력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제가 또 나름대로 선사한 거 있을 테니까 그때 제가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두 곡을 노래를 선물했는데요. 다음에 곽 선생님께서는 다음에 제 노래를 볼 땐 티켓을 끊은 사람만 들어보내십시오. 네, 네. 약속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상국 그 인천에서 오신 우리 사장님 지금 매니저가요 뭐죠? 매니저 3? 네, 매니저 3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데 이제 주무시지 않도록 디렉터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마지막으로 한 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예. 예. 네. 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그 게임에서 우리 스카이 그룹의 그룹장님, 최은영 그룹장님께 1,000원을 빌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판에 져서 다 따였습니다. 다음날 제가 갚기로 약속을 했는데 생각을 바꿨거든요. 제가 매니저 승급하는 날 1,000배로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1,000배면 얼마입니까? 100만원. 100만원 그거 받아서 그룹에 구름번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사님 이름 뭐죠? 이근춘. 이근춘 사장님 매니저 피디 꼭 7월 달에 가시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은 구름번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100만원은 100만원 구름번입니다. 네,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우리 안전과 정말 우리의 정말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리딩해 주신 우리 영홍식 우리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제주도에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최고의 기사 드라이브이셨고 또 최고로 이렇게 친절하게 섬겨주신 우리 영홍식 이사님이 정말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붙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크라우드 오늘 만나셨습니다. 우리 최재형 스폰서를 통해서 크라우드 가입해서 프레젠터 아니라 메이저 3 가면 리무진이 한 대 생길 겁니다. 꼭 우리 염홍식 이사님이 크라우드 멤버가 되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버스만 타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입을 해갖고 길을 막고 사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잘 길을 막으셨으니 잘하셨고 앞으로는 길을 내셔갖고 크라우드에 군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함께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반자 믿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고생하신 우리 사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2박 3일 동안 계속 이동하는데 계속 서서 여러분들 분위기 맞춰주시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더불어서 우리 저희 최고 리더이신 최은희 형 리더님한테도 큰 박수. 제일 많이 고생하셨고요. 하루에 두 시간에서 못 주무셨습니다. 저하고 계속 컨설하면서 여러분들 불만사항 없는지 다 받아들이도록. 너무 마음이 약하세요. 그래서 사실 악역을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악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저 잘 성격도 따라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안 거의 다 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거 여러분들 더불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크라드원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크라우드원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주류 넣으신 분.